저는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굉장한 그 작은 소년 팬으로서 이번 영화도 굉장히 기대하고 봤는데요. 이번 영화는 그동안 고레다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웃은 영화가 아닌가, 친구 만나듯이 가족 만나듯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새로운 영화를 이렇게 선보인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자주자주 뵙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지금 굉장히 떨리네요.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제가 재밌게 본 영화를 추천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 한 사람의 팬으로서 만나는 감독님 그리고 만나는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고, 태풍이 지나가고 사랑합니다. 사랑하세요.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팬으로 늘 신작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되는데요. 이번 작품도 역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감독님 작품 중에서 어쩌면 제일 쉽지만 깊고 굉장한 웃음 유머들을 선보이지만 동시에 굉장한 따뜻한 감동이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. 일상 속에서 되게 놓치고 살았던 작은 행복의 순간들 발견하게 되는 영화였고, 특히나 되고 싶었던 어른이 되지 못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진솔한 그런 위로를 건네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.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새 영화 태풍이 지나가고를 응원합니다.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미소 지을 수 있는, 아무도 모르고 계속 웃음 짓는 영화인 것 같고요. 굉장히 되게 각박하게 살아가는 이 현대에서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할머니가 계속 저를 안아주는 느낌을 받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되게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고, 가족들의 품이 그리운 분들이라면 영화를 보시고 이 따뜻함을 함께 느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신작 태풍이 지나가고 화이팅!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